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경유를 기반으로 한 소형 택배 화물차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서 소형 트럭 시장은 기존 경유 플러스 전기 기반에서 전기 플러스 LPG로 연료의 전환을 가져오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전력이 45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전 인프라로 애를 먹고 있는 소형 전기 트럭 차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연료비 추가 부담 때문이다. 정부의 친환경 기조 속 화물 운송 시장에서 일명 소상공인의 발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등록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유 기반 소형 트럭이 지난해 말로부터 생산이 중단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LPG 트럭과 전기 트럭 구매 시 정부에서 지원됐던 신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들고 구매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소형 트럭 시장은 LPG 트럭과 전기 트럭의 연료비를 놓고 비교가 한창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형 트럭 생산 브랜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시장에 내놓은 LPG 트럭 엔진은 경유 트럭만큼 출력과 연비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지만 출력 면에서 전기 트럭보다는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TMR 현대차가 공개한 2.5L 터보 PPI 엔진을 장착한 LPG 트럭의 성능부터 살펴보면 6단 수동 변속기 모델의 경우 기존 경유 모델보다 5마력 향상된 최고 출력 138마력, 최대 토크는 26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5단 자동 변속기 모델은 최고 출력 159마력, 최대 토크 30kgfm을 발휘할 수 있으며 복합 연비는 6.3에서 7.0km/L다. 반면 58.8kW 시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트럭은 최고 출력 135kW, 최대 토크 40.2kgfm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 공인 복합 전비는 3.1kW/kWh로 새롭게 개발 출시된 LPG 트럭이 앞서 출시된 전기 트럭보다 동력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연비는 주행 환경마다 다르지만 현대차 포터힐을 놓고 연료별 경제성을 비교해봤다. 먼저 LPG 트럭인 2024 포터힐의 평균 복합 연비는 6.5km/L로 포터힐 일렉트릭의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인 3.1km/kWh보다 2배가량 높다. 이 같은 연비를 바탕으로 1톤 트럭이 2만 킬로미터를 주행한다고 가정하고 한국 LPG 산업협회에서 공개한 전국 주유소 LPG 평균값을 계산하면 LPG 트럭의 경우 149만 4,369원의 연료비가 발생한다. 전기 트럭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인상된 전기차 충전 요금을 적용했을 때 1만 킬로미터 주행 시 총 연료비는 급속 충전은 약 105만 원, 초급속 충전은 약 112만 원 가량 지출이 발생된다. LPG 트럭 대비 각각 44만 7,855원, 37만 4,947원 정도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 연료비만 놓고 본다면 현재 기준 전기 트럭이 LPG 트럭보다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의 관건은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이다. 지난해 이미 전기차 충전 요금이 400원 선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으나 차주들의 부담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충전요금 인상 카드를 걷어들였다. 대신 정부는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요금 재편 관련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6월까지 중장기 전기차 충전시장 전망에 따른 전기차 충전요금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재확산되자 한전 측은 현재 충전요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리 휴게소에서 만난 한 화물차주는 정부가 애초 5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믿고 소형 전기 트럭을 구매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기차 충전 요금을 인상한다는 말이 자꾸 새어나오니 인상이 현실이 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대로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인상된다면 얼마만큼 인상돼야 현재 LPG 트럭 연료비와 비슷해질까? 현재 LPG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100kW급 초급속 전기차 충전 요금이 현재보다 34%가량 올라야 엇비슷한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언제쯤 인상될지는 미지수이나 갈수록 줄어드는 보조금과 늘어나는 유지 비용으로 화물차주들의 어깨는 나날이 무거워져만 가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은 디젤 퇴출 소형 트럭 시장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